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신규 추수연수로 제게 두 과목을 의뢰했습니다. 하나는 학부모 상담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낯선 행동인데요.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비단 신규뿐만이 아니고 저격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랄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 어제 그 줌으로 150명의 신규 선생님들과 그 낯선 학부모 상담에 관해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. 약 2시간 정도,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질문이 39개나 되어가지고 다 시간을 다 못 채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 게시판 여기에 그 내용들을 다 담아 놓으려고 애썼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 사실 학부모 상님과 대화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사전 설문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게시글 주소를 모든 선생님들께 공유가 돼서 방학 때 좀 충분히 숙지가 돼서 새 학기 2학기에는 학부모님과 한편이 되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학부모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죠. 학부모님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케어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전거의 두바퀴와 같지 않겠어요? 네, 꼭 이 주소를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